제주의 대표 작물인 감귤을 주제로 한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감귤의 예술을 접목한 감귤 아트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천장 높이의 흑백 사진. 제주에서 오랜 시간 감귤 농사를 지어온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깊게 패인 주름과 손, 온화하고 밝은 미소는 마치 신화 속 제주의 설문대할망을 연상케 합니다. 어머님들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뭔가 좀 왜소해졌는데 그냥 이번 작품 전시를 통해서 저분들을 다시 이렇게 추앙하고 아 우리 어머님들이 대단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상징과도 같은 감귤을 주제로 한 귤림추색 감귤 아트전이 펼쳐졌습니다. 감귤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석판화에서부터 다양한 신품종의 감귤들을 젊은 감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작품까지 다섯 명의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참여해 감귤 속에 숨겨진 제주인들의 애환과 감동을 35점의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감귤 아트전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색 작품들이 감귤 굿즈로 개발됐습니다. 자그마한 감귤색 큐브 속에 제주의 풍경을 담은 입체 작품들과 귤나무와 조랑말을 표현한 종이 조형뿐 아니라 섬유의 기름을 이용해 표현한 섬유 미술품은 스카프와 우산 등으로 재탄생하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감귤 아트전이 그냥 아트 전시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트 상품으로 개발이 되면서 농업인들도 자기 상품 개발에 뭔가 적용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농업과 예술의 협업, 제주 감귤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이번 귤림추색 감귤 아트전은 올 연말까지 감귤 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